오늘은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나누는 그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는요, 시험들에 대한 그 여러 가지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또 그 당시에 흩어져 사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면서 계속적으로 그 말씀 중에 강조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야고보의 그 말을 인용하자면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주 안에서 형제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 그리고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는 그런 정체성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야고보가 이러한 그 정체성의 문제를요, 그 편지의 그 초반에 긴 그런 본문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가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니다라는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참된 믿음과 성숙한 믿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변화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뭐라는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올바른 정체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고, 우리의 허락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얼만큼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과 18절에서 야고보가 말씀하기를,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원죄의 습성에 따라서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이제는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으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존재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로 하여금 꽉 붙잡고 살아가라, 꽉 붙잡고 있으라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들의 상태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현재 어떠신가요? 100%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실상 우리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게 되면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가지 못했던 것, 그렇다고 해서 100%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닌, 바로 우리들의 마음은 현재 상태는 하나님과 세상을 향해서 나눠진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모든 일에 갈등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지만요, 우리는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요, 시험을 올 때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그 만끽하는 그 기쁨도 없지만 곧 어때요? 우리에게 닥치는 유혹 때문에 심각한 그 좌절에 빠지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에게 야고보는요, 먼저 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로서 그의 합당한 들음과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입증하면서 살라라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듣는 것인데, 바로 참된 믿음은 말씀을 온전히 듣는 것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을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구절 가운데 나오는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듣기는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라는 것은요, 구약 성경과 그 유대의 문학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자주 표현되는 그런 격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가 이러한 격언을 인용한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람의 말을 그 대조시키면서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세우려는 그 하나님의 지신이 된 말씀과는 대조적으로 바로 인간의 말은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적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 시대는요, 오늘날과 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라는 그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요,
주로 큰 방을 가지고 있는 어느 그 성도의 그 개인집에서 모임을 갖곤 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또 그에 대한 그 말씀도 토론을 하고, 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겪었던 그 좋은 일들, 내가 힘들었던 그 슬픈 일들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모임을 갖다 보니 어느 순간에 좀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찬송 후에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할 시간에 이 성도들 간의 언성이 높아지고 화를 내면서 서로 다투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임 가운데 일부 사람들이 말씀을 나눈 중에 다른 사람의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이해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의 그 생각과 내 자신의 그 주장만을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모습들이 그 모임에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어때요? 서로 사랑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 연애하는 그 커플 가운데서도, 또 우리의 그 가정에 그 남편과 아내 그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화라는 게 어때요? 대화의 재미가 뭔가요? 대화의 재미, 제가 생각하는 대화의 재미는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상대방이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또 말할 때 내가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대화가 너무나도 재밌어요. 그래서 예전에 코미디 프로그램에 뭐 만남이라고 있잖아요. 여보게, 그러면 왜 그러나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코미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탁 하면 상대방이 아, 그랬어, 잘 들어주고, 또 상대방이 얘기하면 아, 그렇구나 하면서 할 때의 대화는 끊임없이 이어지고 끊임없이 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요, 매번 만날 때마다 그냥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듣는 사람만 듣게 된다면, 아니 이건 뭐 전문 상담가도 아니고 누가 이것을 버틸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요, 참다가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우리 설교 가운데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뚜껑이 열리면, 참다 못해 그 터지게 되면 그 말에 그냥 맞받아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다툼이 그 안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일반 소그룹이나 목장 안에서요, 결론 지을 수 없는 어떤 그 신학적인 그 논제 있잖아요. 뭐 종말론이 어떻고 막 그런 것을 나누길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이 소그룹이나 목장 안에서요, 어떤 이 정세, 뭐 세계 정세와 한국의 정치와 미국의 정치를 논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물론 재밌죠. 하지만 이것은 결론이 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그 모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모임 가운데 그 목장 안에서 그 결론을 지을 수 없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과 그 논쟁이 붙어서 언성을 높이고 그 다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는데요, 서로 언성이 막 높아지고 다투는 일이 벌어진다면 그 모임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모임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 모임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서로 간에 미움이 생기겠죠. 아, 저 사람 왜 그래 하는 그 불평이 생기겠죠. 또 어떤 사람은 말이 강하지 않으면 음미에 기죽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때요? 그냥 꿍꿍하다가 결국은 아, 이 교회는 나에게 허락된 교회가 아닌가 봐, 그러면서 어때요? 교회가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습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귀는 두 개고 입은 하나니까 우선 좀 먼저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이 많다고 하더라도 한 두세 번 한번 생각한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과 생각이 다른 그 형제와 자매가 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화내는 것을 좀 삼가하세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주의할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성냄은 분노, 화, 진노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어떤 그 성경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거부하고 진리에 반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참으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그 진리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인간의 그 혈기에 의한 바로 성급하고 그 경솔한 그 분노를 내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화를 낼 수는 없겠죠. 내지 않을 수는 없겠죠.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이게 통통하고 모든 걸 다 스폰지처럼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부드러운 사람이라 보이더라도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면 신목사님 성질 뭐 같아요? 막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누구나 화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화를 내게 되면 어때요? 제 우선적으로는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이요, 그 화평이 깨져요. 내 안에 화평이 깨져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지경에 이르고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고 또 우리 형제와 자매와의 그런 하나됨을 해치고 도리어 그 형제 자매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화내는 일을 우리는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도요 잠언에서 이 노하는 것에 종종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에게 슬기요 또 용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셨고, 반면에 미련한 자는 당장 그 분노를 나타낸다, 표출한다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야고보는 이러한 성을 내는 것에 대해 20절에서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화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데 갑자기 뭐 무슨 일 때문에 화를 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다면 아무리 그분이 목사님이든 아무리 그분이 전도사님이건 아무리 그분이 안수집사님이건 그분이 아무리 존경받는 집사님이든 간에 이전 했던 그 선한 일이 많다 하더라도요 화를 하게 확 내게 되면요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하는 그런 죄를 짓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야고보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의의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의 의의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이 행해야 할 그 행동 규범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기 위해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더러운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요 불결, 어떤 그 더러움이라는 그 뜻으로 주로 어떤 그 우리 몸에 생긴 그 더러운 상처들 있잖아요. 뭐 고름이나 뭐 그런 것들이나 또는 옷에 붙어져 있는 그 더러운 얼룩이나 그 오물로 인해서 좀 더러워진 상태를 가리키는데 이 구절에서는요 죄와 관련된 도덕적인 악을 의미합니다. 어떤 악이요? 도덕적인 악. 또한 넘치는 악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음속에 있는 그 악을 제어하지 못해서 그 악이요 밖으로 솟구쳐 그냥 올라 표출되는 그런 악한 행동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특히 더러운 욕망들을 의미를 합니다. 바울은요 아무리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우리가 자제력을 잃고 성낼 때요 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치 우리가 더러운 옷은 어때요? 그냥 옷을 벗어버리잖아요. 과감하게 미련 없이 벗어버리듯이 거듭나기 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옛 성품, 옛 모습을 과감하게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도리어 마음에 심겨진 말씀인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우리들의 그 가슴에 새겨서 소유하여서 재성으로 인해서 마치 우리가 야생마처럼 살면서 악한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그 말씀으로 통제하고 길들여서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입증 방법은요, 실천하는 것인데 참된 믿음은 말씀을 온전히 행하라라는 것입니다. 2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행하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겸손하게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진리고 마음에 새겨진 것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말씀인 그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 또 실천하는 자라고 2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의 특징은 이렇게 이런 특징이 갖고 있어요. 그들이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은요 잠시 뭐 어떤 그 호기심에서 살짝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보다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펴서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나의 모습을 비춰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에서 잘못된 것을 고치면서 하나님의 기쁨됨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아주 적극적인 그 태도를 가지고 아주 신중하게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반면에도요, 어리석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그런 지적인 깨달음의 수준에 머물면서 나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체험했어,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존재가 되었어 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 22절에서는요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리고 23절과 24절에서는요 거울을 보고도 자신의 모습을 잊고 고치지 않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말하는 그 거울이라는 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유리로 된 거울이 아니라 바로 동으로 만들어진 그 거울을 얘기해요. 동으로 만들어진 거울은 어때요? 특징이요. 아무리 그것을 닦고 윤기를 뭐 내고 또 내도요 선명한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더 자신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그 거울을 어때요? 자기 가까이에 대고 그냥 세심하게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울이라는 게 동으로 만든 거울이라는 게 아무리 보고 또 정확한 모습을 내가 하려고 집중을 해도라도 나의 그 온전한 모습을 볼 수 없기 때문에요 그 자리에 서서 자신이 뭐가 묻었는지 뭐 고쳐야 되는지를 바로 고치지 않고 그런 다음에 돌아서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내가 뭐가 어떤 모습을 고쳐야 되지? 어떤 부분을 더 칠해야 되지?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잊고 지낸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후에도요 곧 잊어 행하지 않는 그런 자들의 모습이라고 야고보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시카고에서 사역을 할 때 종종 모여서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의 소그룹이 있었습니다. 좀 친한 가정들, 친한 부부들이 모여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임 가운데 전체 이야기의 한 70% 이상을 혼자 이렇게 차지하시는 그런 한 분이 계셨어요. 자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돈을 엄청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뭐 캘리포니아에서 어마어마한 뭐 돈을 이렇게 막 해가지고 살았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돈은 많이 그런 버는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에 무슨 뭐 수양회가 있다, 어디 뭐 미션 출입을 갔다 하면 그냥 그분들의 내야 될 돈을 자기가 다 내줬다고 자랑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와 진짜 은혜네 너무 부럽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 매번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근데 그 얘기의 항상 결론은요, 다시 돈으로 돌아와요. 그러면서 지금은 돈이 부족해서 난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볼 때는요, 뭐 큰 집에 살아요. 싱글하우스 큰 집에 사는데, 그리고 뭐 쓸 거, 뭐, 아, 쓸 거로, 쓰고 싶은 거 있잖아요. 사고 싶은 거, 그걸 다 사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을 보면 그분이 말씀한 그 자기가 받은 은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점점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처음에는 내가 은혜 받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귀를 쫑긋하고 경청을 다 하는데, 계속적으로 교제를 하고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분이 자신의 그 삶을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했지만 그 깨달음대로 고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 보면 어때요? 더 이상 그분의 말이 어떤 은혜와 감명보다는 짜증이 생겼어요. 그냥 그분의 말에 자연스럽게 그 마음의 문이 닫히게 되고, 또 교회니까 듣기 싫어요 그런 얘기는 할 수 없으니까 어때요? 그냥 너무 그 듣는 것이 힘든 시간, 어떻게 보면 고문의 시간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요, 우리 모두의 삶이 이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이 100%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은 바로 자신들의 그 경건함을 말하기보다,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내세우기보다 첫 번째로 먼저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 경건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6절과 또 27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당시 유대를 떠나서 흩어져 살았던 그 유대계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는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기도나 금식 같은 그 종교 행위를 통해서 그냥 스스로 경건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적인 삶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이 전혀 실천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요, 나도 먹기 살기 바쁘기 때문에, 자신은 이미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또한 이웃에 대한 내가 사랑을 왜 나눠야 되는지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여러 가지 그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던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로는 어때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때요? 제일 경건한 사람,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제일 기쁨이 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러한 자들에게요, 그 입에 재갈을 물렸어, 마치 야생마를 길들이듯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말과 또한 거짓으로 자신을 과장하는 말을 먼저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당연히 행해져야 할 그 도움이 필요한 당시의 그 고아나 과부와 같은 그 이웃을 찾아서 그들의 필요를 돌보는 그 경건, 바로 사랑의 행함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요, 자신의 경건을 말하기보다요, 두 번째로 먼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6절과 27절 후반부를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기서 세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약된 그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속적인 사상과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과 불경건한 그 마음 등 그 모든 것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바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며 경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한 이 구절에서 물들지 아니하는 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 집 막내가 이제는 이제 유스가 되는데 우리 막내가 프리케이셜 때 그 여름방학이 되면 아이들과 함께 그 놀이동산에 이렇게 가곤을 했습니다. 근데 여름이 되면 이 놀이동산에서 아주 특별하게 오픈되는 공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그 스플래시 존이라고 그 어떤 물이 뭐 분무기처럼 나오기도 하고 뭐 물총처럼 쏘기도 하는 그런 곳이에요. 이곳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은요 신이 나서요. 온몸을 막 적시면서 아주 열심히 놀아요. 그런 부모들은 어때요? 저와 같은 부모들은 혹시 애가 미끄러 다칠까 봐 어디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그 스플래시 존 안쪽에 들어와서 그 가장자리에 서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요. 그럼 그곳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막 사방팔방 그냥 물줄기들이 막 이렇게 퍼져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이들이 짓궂은 아이들은요 그 물줄기를 어때요? 그 어른들한테 그런 불특정 다수 어른들한테 막 쏘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저는 처음에는요 아 옷이 젖으면 안 되니까 아 물이 있으면 살짝 피하고 물이 오면 살짝 하면서 좀 점잖게 그 물을 피하고 다니곤 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30분 1시간 놀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의 옷이 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젖게 되면 어때요? 아유 이왕 버린 거 나도 한번 애와 함께 마음껏 놀자 하면서 서로 물총 쓰면서 아주 신나게 논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를 기억하면서 한번 그 스플래시존 우리 사진을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안에 자기 이 안을 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갔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 나는 옷이 젖어서는 안 돼 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 스플래시 존 안에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돼요. 그냥 밖에서 있으면 돼요. 또한 젖는 것이 전혀 조금이라도 젖는 것이 진짜 싫다 그러면 어때요? 아예 아이에게 이런 곳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가지 않으면 돼요. 근데요 여러분 새 속에 물드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만 아 나는 아직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 나는 믿음이 있어서 좀 절제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다양한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그 거룩함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을 해치는 곳이 있다면 자신이 아무리 그것을 절제하고 절제한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가면요 새 속에 물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술과 담배와 마약과 포르노와 게임과 쇼핑과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여러분을 경건하게 하기에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된다면요 여러분 그 근처에도 가지 마시고 그것을 쳐다보지도 마시고 그거를 만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이렇게 스스로가 절제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행동을 하면서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시험하셨네 라고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요 분명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님 바로 여러분의 욕심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경각심을 가지고요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요 열심히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 합당하고 정결하며 더러움이 없는 그 참된 경건의 모습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에게요 자기 자신을 과장해서라도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남들과의 논쟁이 있어 결코 져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내가 그 논쟁에서 이기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관심을 받는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야고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로서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기를 더디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내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실 바로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죠? 야고보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강조했던 그 우리가 가진 정체성은 무엇이죠?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다시 태어난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요, 항상 그 마음에 심어진 말씀 듣기에 여러분 힘쓰시고요,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우리에게 혹시 있었던 그 잘못된 부분, 고쳐야 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당장에 고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 바로 거룩한 삶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